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비 오는 이른 아침인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아이폰 없는 하루, 에어팟 없는 하루. 없으면 못 사니까 한번 없어 보는 것도. 주머니에 폰이 들어있나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거든요. 안 갖고 온 거 맞지?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빼고 아직은 괜찮긴 한데. 저 양양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같이 갈 사람이 어디다?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방구석 여행룸. 방구석 아니야, 이거 방구석이야. 아, 그 방구석이야? 이제 없어갖고 어디든 지금 핸드폰으로 전화해볼 수 없으니까. 온라인 예매. 네. 생년월일 넘어갑시다. 생년월일 넘어가는 걸로. 아, 나왔다. 잘 챙기세요. 모바일 발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챙겨야 됩니다. 오늘에 지금 티켓들이 다 있고. 볼펜, 카메라 배터리. 이 카메라를 이번 여정 동안에 생각을 담아보세요.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주는 건 아니야. 스트랩 없나요? 스트랩 안 갖고 왔어. 들고 다녀. 셀카 찍는 거야? 비오는 양양. 20밖에 없네 이거. 아, 버스가 있긴 있구나. 택시 타는 게 빠르겠네. 택시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이세요? 대박. 집 프린터 이상해서 해석장에 지금. 평소였으면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고 이랬을 텐데. 근데 이거 옷 되게 특이하다. 이거요? 이거. 이거 이열지 얼굴하는 거 같은데. 약간 열배출구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송전해수욕장이요. 주변에 기사님께서 아시는 맛집 같은 거. 오, 커뮤니케이션 시도. 열밀국수. 감사합니다. 어우야. 안녕하세요.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겠다. 배고파. 네, 드십시다. 와, 대박. 오향수육? 오향수 지금 김이 풀풀 나고 있고요. 요거는 물이고, 요거는 비빔인데. 아. 방구석 유팅룸. 아, 와, 좋아, 좋아. 너무 배고파, 지금. 바로 비벼갖고. 오, 요거. 오, 맛있겠다. 약간 간장색이야. 그러니까. 네. 아이고, 피난민들이 많아. 진짜 맛있다. 간장 베이스 맛. 진짜 맛있다. 계란부터 먹어야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이렇게 먹었는데. 그렇다던데? 이유는 까먹었어. 나 지금 한 17시간 말 먹는 건가? 응? 어제 안 드셨어요? 저, 아니, 늦게 안 먹어요. 이거 시킬까? 심심하네 이거. 상추 고기랑 같이. 아, 진짜 맛있어요. 여기 택시 기사님에게 진짜 절하고 싶다. 너무 맛있다. 현지 말 최고네. 현지인 맞아요. 현지인 정보가 최고야.
동물이는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방금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니고 여기 지금 강원도거든요. 당황스럽다. 부산대가 부산으로 성전해수욕장에 왔는데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여기만 남아있다고 해서 오늘 온 건데 추워요. 너무 추워. 고맙다 양양. 오 나름의 분위기는 있다. 나름의 분위기는 있는데 어 사람 있다. 바다에 사람 있어. 가게에도 좀 몇 분 계시고 지금 물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저쪽에는 지금 비는 이렇게 부슬부슬 오는 상황이지만 여기 서핑 하시는 분들은 계셔갖고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보드들과 함께 서핑 해보고 싶어요? 아니요 양양에 왔지만 딱히 서핑은 안 하는 걸로. 물티슈도 있지? 일반인지도 있지? 멀티 춤여서 여기 센스 넘치시는 곳이네. 오 이야 다들 아무래도 폰 충전하기 바빴을 테니까 저희는 폰이 없기 때문에 맛있다. 맛있어요? 그 좀 섞어. 지금 너무 안 섞었잖아. 폰을 안 들고 나온다는 자체가 나에 대한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폰이 아예 없으니까 업로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서 니네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평소 잘 안 해봤던 것들 손에 가게 되는 거고 공간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있어요. 어차피 교수님 연락이 좀 왔을 거거든요. 비가 부슬부슬 여기 지금 저기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너. 지금 비 오는데 지금 사례를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됐죠. 되긴 하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아까보다 그나마 지금 좀 안 춥긴 해요. 맞아요. 좀 괜찮아요. 좀 괜찮아. 아 물이 차가워. 한 달만 빨리 올걸. 물 좀 따뜻해.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물 따뜻해요. 네. 어, 여기 어 그렇네. 생각보다 지금 괜찮고요. 지금 너무 떨고 있어. 아 고객님 걸어갈 만해요? 걸어갈 만해요? 네. 샤워도 말끔하게 마치고 여기 마침 아직 해수욕장 기간이 살아있어서 마을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아 너무 만족합니다. 오 분위기 좋은 데가 나오는데 여기 근처에 오 그렇네. 여기 분위기 좋네. 지금 먼저 다녀오시는 분들도 보이고 안녕하세요. 평소였으면은 이 상태에서 에어팟으로 차분한 음악 이런 거 들었을 텐데 그런 거 지금 안 들어도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갖고 별다른 음악이 필요 없어요. 와 여기 좋네. 들고 와요.
자. 옆에는 궁궐 같다. 궁궐 같은 리조트도 보이고. 와, 근데 여기가 훨씬 더 아름다워. 와. 여기 진짜 괜히 마을 분들이 추천해 준 게 아니다. 오. 그래서 고요한 바다가 너무 아름답네요. 멋지다. 와우. 열심히 찍네. 하이보이. 갸르페스였나? 하이보이. 어느새 벌써 4시 반이 돼갖고 이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진짜 핸드폰이 필요하진 않고 인터넷 뭐 이런 거 보다가 김영하 작가가 한 얘기를 봤는데 현대인들은 여행을 즐기기가 오히려 힘들어진 부분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뭐 구글맵으로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잖아요. 해외를 가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 위치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서 오늘 이렇게 진짜 GPS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느낌이 좀 새롭네요. 이 나무들 사이로 지금 비가 내려왔고 비 냄새 남 그 풀잎에 물 젖은 그 냄새? 네. 그런 게 지금 되게 좋아요. 비 오는 날에 매력이 있어요. 빗소리도 타닥타닥 나고 풍경이 자아내는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난 좀 현실 같지가 않아. 꿈 같다고? 안개도 되게 많이 껴있어가지고. 맞아요. 약간 지금 드리미해. 풍경들이 지금 드리미해. 호접지몽 알죠? 네. 내가 나비인지. 뭐 그런 거 아니야? 애플워치로 운동 채웠으면 진작에 다 채웠을 텐데. 좀 허전하네요. 와. 멋지다. 양양 멋있는 곳이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의외의 풍경들. 이제 개강해도 되겠다. 개강해도 되겠다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어, 타도 되는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한 명 앞에 타세요. 네, 한 명 앞에 타래. 한 명 앞에 타요. 어, 생각지도 못하게.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그냥 그쪽 앞으로 지나가니까. 버스도 거의 없더라고요. 뭐 지나가질 않아요. 아, 여기네? 네. 오.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길 물어봤을 뿐인데. 여기 지금 작은 영화관이 있어갖고. 와, 이런 데가 있네? 오. 나름 시설 엄청 좋네. 시설 엄청 좋고. 여기도 이런 건 다 돼 있네. 티켓 구매. 어, 이거 최신 영화 다 있어. 예. 네. 선택의 폭이 넓지 않지만 저렴해요. 둘이서 지금. 와, 그렇네. 열 나왔다. 조용하다. 아, 오징어 순대. 와,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좀 먹어보고 싶다. 요게 오징어 순대예요? 어, 약간 전 같구나. 사진 잘 찍어요. 네, 잘 찍을게요. 영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어우, 뜨겁겠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무말랭 같기도 하고. 아, 무말랭인가? 요거 뭔가 더덕? 더덕?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네. 맛있어요. 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달콤 새콤 오징어에. 왜요? 해두리가 맛있다. 맛있어. 또 맛있다. 맛있네. 짜장 먹을까?
몸이 좀 녹아내네. 너무 밝아갖고 안 들어오는데 무려 커브드로 돼 있는 영화를 보러 갑니다. 난 그냥 아이스 커피. 커피 중독자라. 얼마 드려보실래요? 나 안 먹어. 저는 팝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1인용 팝콘. 여기. 와, 생각보다 큰데? 생각보다 좋아. 의자도 깨끗해. 보통 영화관에 오면은 이제 워치랑 아이폰이랑 다 매너 모드하고 영화관 모드 하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 자체적으로 지금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잘 봤는데 정신이 혼미하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강렬하긴 하네. 제가 에반게리온 본 것 같아요. 되게 강렬했어요. 인상적이네. 살면서 이런 영화 처음 봤네. 진짜 어지러워. 택시는 어디 많이 잡혀요? 전화 부르시거나 택시랑 다 되긴 할 텐데 나가면. 아, 택시 승장 있어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 들고 왔어요 오늘 일부러. 여기 전화 쓰셔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작은 영화관 강추합니다. 오, 작지 않네. 이제 개강해도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쓸 일 없는데 아직도. 하하, 여기 진짜 이거는 옛날 방식이다. 이거 진짜 옛날 방식인데 동전 없는데, 동전 없을 때 1541 콜렉트콜 알아요? 어? 지금도 될까요? 돼! 지금도 1541 콜렉트콜 돼! 긴급 버튼 1541 누르고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하면 된다고. 돼. 아, 근데 이거 그 수상한 번호로가 안 받을 것 같은데. 안 받네, 안 받아. 됐다. 여보세요, 난데. 잠깐만. 아, 난데. 나 오늘 핸드폰 안 들고 나와갖고. 그래갖고 어쨌든 들어갈 거니까는, 그, 1시 좀 넘어서 들어갈 거니까는 연락 안 돼도 걱정하지 말라고. 알았대. 잘 됩니다. 아직도 1호사의 콜렉트콜 되네. 나 이거 옛날 때 했었는데. 핸드폰으로 하면 사람이 이거 보이스피싱으로 알 수 있다. 비가 아주 그냥 주룩주룩 오는데. 핸드폰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내용으로 검색을 하게 되는데 핸드폰이 없이 나오니까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길게 생각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게 오랜만에 느끼는 그런 경험인데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는데 아예 연결선을 잘라놓고 나니까 연결이 안 되니까 생각을 좀 지그시하게 돼서. 저는 이번 년도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예요. 뭔가 개인적으로 힐링이 많이 됐어요. 도착! 마지막 위치까지 찾아왔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여행 저도 레벨이 꽤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GPS 의존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길 찾아다니는 거 한국 워낙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마지막까지 찾아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예. 이럴 때 공공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해볼 건가요?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예 핸드폰 없는 날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오, 과격한데? 그만큼 어쨌든 즐거운 경험이었다. 네. 일상에서 못하는데 휴일이나 아니면 진짜 특별한 여행을 갈 때는 꼭 한번 경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 어디가 학교 방향이었죠? 이쪽이었나?